솔직히 하루에 몇 병 정도 드세요? 밖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먹을 때는 4병, 5병. 와우, 오, 많이 드시네. 많이 드시네. 이게 고민인 것 같은데요. 예. 술을 매일 드시는데 네. 이렇게 약간 건강에 문제는 없으세요? 건강에 진단을 좀 많이 받았어요. 간 쪽에 안 좋다고. 아이고. 그러면 약간 마음의 병도 있으신데 이제 좀 육신도 조금씩은 이제 안 좋아지셨네요. 네. 자, 지금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지금 남편이 사실 10년 전에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진 그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되신 거죠? 네. 네. 그건 10년 전의 얘기인 거죠? 네, 그렇죠. 예. 네. 근데 아버님, 네. 지금 아버님이 말씀이 조금은 불편하신 게 네. 옛날 10년 전에 쓰러진 것 때문에 아니라 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? 혹시 네. 술 약주를 많이 드셔서? 네. 아, 알겠다. 올해 어떻게 되세요, 나이가요? 네, 54세입니다. 54세입니다. 오빠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정말 저는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저 언뜻 이렇게 보면 지금 70 넘으셔야 돼요. 그럼 아버님, 그 댁에 계실 때 네. 운동도 하고 산책도 나가고 가급적 술을 좀 안 드시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해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이제 술을 안 먹으려고 상당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어요. 근데 워낙 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끊기가 좀 힘들더만요.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산책도 나가다 보고 했는데 가다가 뭐 작심삼일이 돼 버려요. 왜 이렇게 술을 드시는 거예요? 괴롭고 뜻대로 안 되니까 술이 들어가야 돼. 어떤 게 제일 괴로우세요, 아버님? 저 가장으로서 집에다가 못 해주는 것이 그게 가장 그저기 제 마음을 건드려요. 애들도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아빠로서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인정도 안 받는 아빠가 되니까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여러 가지가요? 네. 자식들한테 진짜 아빠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술을 한번 좀 끊고 뭐 일을 하건 안 하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.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? 아니면은? 그렇게 마음 먹었어도 애초에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한번 맘먹은 것이 계속 그것이 오래동안 가더라고요. 저도 이제 애들한테 잘 해주려고 용돈도 주고 뭣도 해주고 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제가 해주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해요. KBS